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주말 산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계곡 주변을 공략하기 위해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곡 주변이 좋은 삼약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곡 주변에는 산삼이 있을 확률이 높고 또 당귀나 또 꿍꿍이 또는 강활 또는 땅두로 또는 더덕이라든지 이러한 좋은 삼약초들이 계곡 주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곡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약초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지 쪽에 있는 대표적인 삼약초는 도라지라든지 치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물과 떨어져 있는 곳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 양지 바른 곳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지 쪽에 삼약초들이 아무래도 약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지 쪽으로 가는 것보다 항상 엄지 쪽으로 산행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산삼을 캘수 있도록 산신령님께 기도드립니다. 계곡을 따라 계속 산행하는 도중에 이 독사를 한 마리 봤습니다. 아주 큽니다, 독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등산화를 신든지 등산화에 각반을 착용을 하고 산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장화를 신고 산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산행을 할 때는 등산화보다는 장화를 신고 다닙니다. 장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리고 산삼 산행에서 이 뱀을 보면은 그날이 꼭 운이 좋습니다. 뱀의 크기에 따라서 산삼을 채심하는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뱀을 보게 되어서 좋은 삼을 채취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뱀을 한 마리 보고 올라왔는데 1933을 발견했습니다. 1933. 산삼 잎에 지금 꽃가루가 묻어서 약간 뽀왔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 한 600m에 8분홍선쯤 됩니다. 계곡을 따라 오다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여기에서 산삼을 캤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은 산삼이 역시나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변에 모삼인 더큰 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을 채심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오다가 한잎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변에 오니까 한잎버섯 향기가 솔 향기가 나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한잎버섯의 솔 향기가 아주 진합니다. 진하고 맛은 아주 십니다. 지금 요 한잎버섯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한잎버섯은 항암 효과에 뛰어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지 쪽으로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잎버섯을 채취를 해서
약한 불에 감초 하나를 넣고 따려 먹었는데 솔 향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버섯들은 항상 죽어있는 나무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나무에 나는 버섯은 대표적으로 소나무 잔나비 걸상, 굉장히 그 버섯은 좋습니다. 향기도 소나무 향기가 나고, 땅에서 나는 것은 송이버섯,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은 소나무 잔나비 걸상과 요 한잎버섯, 요 두 가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나무에 나는 버섯 중에 한잎버섯과 소나무 잔나비 걸상을 제외하고는 채취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땅에 있는 것은 송이버섯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한잎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산을 산행을 할 때는 항상 죽어 있는 나무를 보면은 버섯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참나무에는 뽕나무버섯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영지버섯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지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잎버섯 요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기가 아주 진한 향기가 납니다. 이것을 채취해서 베란다에 두면 온 집안이 향기, 소나무 향기가 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지금은 한잎버섯을 채취해서 같이 비닐봉지라든지 이런데 넣어두면 같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양지바른 곳에서 말려서 말려면서 한 개 정도를 넣고 복용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잎버섯 산에서 채취하게 되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잎버섯은 이렇게 따게 되면 요 안에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구멍이. 자, 이렇게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걸 누르면은 안에 비어 있습니다. 냄새가 이럴 때 요 벌레도 막 나오고 합니다. 한잎버섯입니다. 오늘 산행 중에 운지버섯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운지버섯이 이렇게 한 나무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운지버섯, 운지버섯은 항암 효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운지버섯입니다. 이렇게 운지버섯이 많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운지버섯 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딱딱구리가 새 집을 지어놨네요. 이렇게 딱따구리가, 딱따구리가 저렇게 구멍을 뚫고 나왔습니다. 운지버섯입니다.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운지버섯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산삼 산행에서 약 출발해서부터 5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마침 3구인 산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여기가 지리적인 입장도 아주 낭떠러지인 계곡에 이렇게 산세가 험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보면은 아래에 지금 새소리도 나고 아래도 바로 밑에 계곡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소나무, 참나무 등등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서 쓰러져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주 좋은 산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